지난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오현득 원장이 출석했습니다. 그전까지 태권도 관련 단체나 경력이 전무해요? 아닙니다. 저 육군 시범 단장도 했고 도장도 운영을 했습니다. 태권도 정통 태권도인입니다. 자신을 정통 태권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오현득 원장. 정작 그가 작성한 서류에는 태권도가 아닌 특이한 이력이 눈에 띕니다. 바로 32년간 정보사령부에서 복무했던 군인 출신. 스스로를 대테러 전문가로 소개합니다. 일명 북파공작원의 훈련 장교였던 그를 잘 아는 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속초신에서도 우연동이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유명해요. 특수무술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개발자가 된 거예요. 하여튼 사람을 두드려 패는 데는 하여튼 작업 패는 데는 인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인 출신이었던 그가 갑자기 2010년 국기원 이사로 등장했습니다. 당시 태권도계에는 그를 아는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강원식 전 국기원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이라고 저는 생각. 체육국장하고 유인선 장관하고 셋이서 아침 조찬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봉은사 앞에 어느 제과점인데 거기서 그 조찬을 했어요. 조차를 하고 뭐좀 애 좀 써줘야겠다 뭐 저거 좋은 말 얘기만 하고 유인선 장관은 물러나고 체육국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위에서 오현덕 이사를 부원장으로 지명을 원장님이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던 첫 해였습니다. 군포장을 받은 거예요. 태권도인들은 오현득이라는 이름도 난 몰랐지만은 뭐 HRG 출신이 온다 그 소문이 파나게 났어요. 그래서 아하 오현득이 바로 그 친구였구나. 강원식 전 원장에게 오 씨의 존재를 상기시켰던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 유인촌 그리고 오현득 원장의 연결고리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오현득 원장은 이명박 선거 캠프의 외곽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많은 관계죠. 유인촌 장관하고요. 다. 네. MB 선거로 할 때 외곽 경호가 있었고 임천 씨 마이크를 갖고 저는 리더하는 관계였었고. 상임 감사에는 이명박. PD 수첩은 2011년 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MB 대선 캠프에서 뛰셨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 그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캠프 지지하는 거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자기 개인의 국민의 권리인데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아니겠습니까? 못했냐. 당시 정부 측 인사들은 왜 그를 부원장에 임명하려 했을까? 제가 지금 태권도계에 몸을 담은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부원장이 된다? 제가 원장을 안 오면 안 했지 그것은 저로서는 허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면은 뭐 부원장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월급을 받을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겠느냐. 강 원장의 반대로 부원장이 아닌 상임감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관을 고쳐가면서까지 그를 위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2013년 국기원 이사회는 오 씨를 비롯한 낙하산 인사들 모두를 퇴출시켰습니다. 오현득. 재신임을 받지 못한 그는 국기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뒤이어 선출된 국기원 이사장은 다름 아닌 홍문종 국회의원. 친박이자 정권 실세였던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이 되자 오현득 씨를 다시 국기원 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이 일기 집행부가 문제가 있어 다 탈락이 됐으니까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낙하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홍문종 이사장이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임명을 한 거예요. 계속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뭐 회의하다가 안 되면 갚버리고
네, 국회 바쁘다 그러고 가버리고 입장 곤란하면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막 욕적을 사고 그랬어요. 선 임명이고 후 이사 선임 내가 예. 전국이 이제 불법으로 처벌한 거죠 뭐. 왜 이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오 원장을 불러들인 걸까? 홍문종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의원님, 저 박근식 PD입니다. 저 태권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누구요? 있어 지금? 몇 번을 찾아뵀어요. 아, 약속했냐고 지금. 아니, 약속 문제 보내고 다 했다고요. 아, 약속했어요? 잡지 마세요. 아, 약속했냐고요. 아니, 의원도 원장님 임명하신 게 언제만 했습니까? 국경 관련해서 제가 문제 치는 거 언니 한마디 해주시면 될 거래. 네? 손 마요. 홍문종 의원은 끝내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홍 의원의 최측근이자 국기원 관계자에게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연득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생각을 한 거죠. 홍문종 의원은. 그러니까 초지일관으로 마지막에 원인을 내 기억나는 건 왜야? 그럼 뭐 언제 저렇게 나한테 충성하겠다는데 뭐 국회의원 뭐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남으면 좋은 거 아니야? 국기원 재입성에 성공한 오현득. 그는 연수원장, 행정구원장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마침내 2016년 6월 홍문종 당시 이사장은 그를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후보를 밝혔습니다. 지도자들과 하하하고 단계를 통하여 국경을 진정한 글로벌 조직으로 정치권을 등에 업은 그가 국기원 입성 단 6년 만에 원장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